자, 이제 라본 해가지고 이제 동시이해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좀 이렇게 외우셔도 좋은데 좀 크게 기억하시는 게좀 좋아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요렇게 좀 메모하셔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쌍무 계약이 성립하면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인관계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까먹으세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다음 중 동시이해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물어보면 매매다, 임대차다, 교환이다라는 쌍무 계약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동시이해항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원상회복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인관계다. 뭐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또는 뭐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원상을 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라고요?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담보책임도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게 어디서 답이 나오는데, 네 번째,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돈을 갚으러 갔는데 영수증을 안 주면요, 돈못 갚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꼭 기억해 둘 내용인데, 다만 변제하는 것과 차용증에 반하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차용증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소하는 거예요? 담보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물론 뭘 설정하고요?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갚으러 가가지고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못 주겠습니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돈을 갚고요. 뭘 받는 거죠?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뭐 하는 거예요?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지. 담보 말소와 변제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네 가지가 어떻게 해요? 지문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변제와 담보 말소 해가지고 요게 뭐죠? 답이 되는 거니까 요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력 해가지고 가 항변권 행사와 그 시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나번 본질적 효력은 요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행 거절이니까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4번 소송상의 효력은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된다면 재판부는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린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다는 건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3 위헌부담, 예, 위헌부담이에요. 오늘 머리 아프시죠? 그죠?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 또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만 돼도 괜찮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반복할 거니까, 그죠? 이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감.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감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뭐죠? 써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수업 들으실 때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만드시면 되니까요. 오늘 수업 들었는지 아주 큰 소리도 모르겠다 이러더라도 뭐죠? 충격받지 마시고, 그죠?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부담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뉘어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고요.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요거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그죠?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행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인 거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냐면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뭐냐면요.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뭐예요?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일단 결론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도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다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채무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누군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제 요 위험 부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파는 사람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매매 계약할 때는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났으니까 채무자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위험 부담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죠?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후발적 불능이 된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하는 겁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죠.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이 뭐인 거예요? 채권자예요. 여기서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할 때는 돈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인데, 여기서 말은 후발적 불능이 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요? 매도인이 채무자고요.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예요. 그럼 여기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이고요. 두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누가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집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인 거죠. 그죠? 얘는 쌤쌤이죠. 건물을 못 사긴 했지만 뭘안 줘도 돼요? 매매 대금을 안 줘도 되니까 을은 뭐예요?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뭐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쌍방 모두 뭐 하지 않습니까?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요? 갑, 매도이니까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이런 얘기죠.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못 넘겨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건물이 없어진 이유가 을의 과실 때문이라면, 을은 갑에게 건물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따라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을이. 따라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뭐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정리해볼까요? 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라고 하는데 원칙적 위험은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다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요 위험 부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다음 이제 넘겨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614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요.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부터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인간하고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 관계. 근데 갑이 병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 운영하는 꽃가게 가서 아저씨 장미꽃 100송이 주세요 해서 장미 100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 꽃을 병한테 배달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꽃은 누가 받아요? 병이 받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 얘가 많습니다. 갑이요, 을이라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갑이 뒤지면 누가 보험금을 받아요? 가족이나 와이프가 보험금을 받잖아요. 이 생명보험도 무슨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꽃배달을 하는 을을 낙약자라고 합니다. 꽃배달을 시킨 갑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말이 참 더럽죠, 그죠? 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꼭 돼야 돼, 이게. 이게 용어가 안 되면요. 책 아무리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요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병이 꽃배달을 시킨 이후 갑과 병과란 경우에 둘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참 아주 용어가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관계, 대가관계.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꽃을 배달하는 을과 병 간의 관계를 뭐죠?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돼야 되겠죠? 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가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을 보시고 이번 출연의 원인관계에서 우측에 보시면 보상관계 뭐가 나와요? 대가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1번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 유한계약이 있고 3번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해야 된다. 꽃을 사면서 병한테 꽃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요? 효력이 나오죠. 무슨 이제 효력을 좀 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한테 꽃 안 갖다 주겠죠. 매매가 취소돼도 어떻게요? 안 갖다 줄 것이고 만약에 갑이 을에게 꽃값을 안 준다면 을은 동시이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병에게 꽃 배달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가 있겠죠. 주의하실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제3자의 개념은 어디서 배웠냐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배웠거든요. 통정허위 표시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뭐예요? 제3자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새롭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3자라고 했어요. 근데 병은 요 매매계약 후가 아니에요. 이미 매매계약에 뭐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뭐하지 않다고요?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제3자가 아닌 경우 해가지고 하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갑과 을 간의 매매가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예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꽃 배달 안 해줄 것이고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런 얘기죠. 갑과 병이 만나서 점심 먹다가 헤어졌어요. 자, 우리 찢어지자. 이제 너하고 남남이다 라고 찢어졌더라도 대가관계가 해소가 됐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뭐하면 그만이에요? 꽃 갖다주면 그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수익관계 뭐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을이 병한테 전화했어요. 꽃 배달 시켰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병이 네, 받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꽃을 받겠다라고 병이 얘기를 해놓으면 첫째,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집니다. 그죠? 꽃 배달을 받아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병이 직접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세요. 저 외출해야 돼요. 라고 뭐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을이 병에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예요? 갑과 을이 한 거예요. 병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병 스스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갑이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하지는 못해요? 병이 못하는 거예요. 또 병이 꽃을 받으려고 보니까 너무 병 꽃을 비싸게 준 거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건 아니에요? 병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고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병이 꽃을 받겠다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죠? 했는데 갑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백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을한테 전해가지고 아저씨 그거 백송이 말고 열송이로 바꿉시다 라고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 후에는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지는 꽃 배달 취소할게요 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한 경우에는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고요. 책을 읽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걸 먼저 머리에 숙지하시고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오시면 이제 제6절 해가지고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서 1 계약의 해제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게 많죠, 이 부분이. 자, 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계약이 성립했고요. 유효해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취소라고 했죠. 그죠? 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게 뭐예요? 취소잖아요. 근데 이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제도 그래요. 해제. 그래서 취소든 해제든 간에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다르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계약과 뭐예요? 단독 행위. 그러면 취소의 대상은 법률 행위라는 말은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무엇도요?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그죠? 해제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계약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에 대해서는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유가 다릅니다. 취소 사유는 우리가 배웠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일으켰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취소는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 사유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는 겁니다.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뭘 정할 수 있어요?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제가요, 아파트를 살려고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해외로 이민을 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해외로 이민 갈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가기로 결심했는데 요새는 좀 후회하고 있어요. 갈 걸 그랬다 이랬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매들한테 아우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인데 왜 그러냐고 아우 제가 해외로 이민 갈지 몰라서요. 그래서 이제 매들이 뭐라 그러냐면 계약서에다 그 내용을 적재해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면 그 계약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뭐죠? 맞는 거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뭘 정할 수 있어요?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약정 해제 사유는 대단히 다양하겠죠. 근데 이건 뭐 우리가 공부할 시간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요. 법정 해제 사유를 공부하는데 법정 해제 사유가 한 가지예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 채권법 총론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요. 또 뒤에 보면 또 뭐 불법 행위고 채무 불이행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 채무 불이행은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하고 끝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이제는 채무 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해제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교재 620페이지로 옵니다. 620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2번 법정해제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뭐에 의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인 경우. 그래서 앞으로 채무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해제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교재 보면 또 이제 그때 뭐가 나요? 이행지체령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가 뭐라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행지체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데도 뭐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제하려면 하라고 뭘 해요?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뭐 하지 않고요? 체구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기행위의 경우에도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행위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떡은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후에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럼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이해되시나요? 장례식장에 쓰려고 화환을 맞췄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례식 끝나기 전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도 뭐 없이요?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불능의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뭐죠? 있는 경우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인데,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로 간다 그랬죠? 채무불이행으로 간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행불능이에요. 따라서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할 것도 하나 있는데, 제가요 돈을 빌렸거든요. 친구한테 300만원을. 근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어요. 근데 저에게 돈이 없네요. 그러면 이행지체인가요? 이행불능인가요? 이행지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라 뭐죠? 안 갚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능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 불능해. 기억나시죠? 안 했어요? 특정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니에요. 돈 없는 거는 저의 개인 사정인 거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 불능이 아니라 뭐죠? 주관적 불능이기 때문에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이행지체인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은 최고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로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집으로서 금전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요때는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체구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요때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채무불행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이행지체. 해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체구를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이행불능.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불완전 이행. 둘러 나뉘죠.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면 체구를 해야 되지만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큰 틀인 거죠. 그렇죠?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자, 1번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해가지고 가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가지고 좀 복잡하게 자세히 써놨는데 너무 자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이니까 원칙적으로 채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큰 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 정기행에 의한 뭐예요? 이행지체의 경우는 결론이 뭐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다음 우측에 이행불능 해가지고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뭐예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3. 불안정 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 추후에 완추한 가능 불가능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큰 틀입니다. 근데 몇 가지 좀더 보는데 우측 맨 밑에 보시면 4번이 있죠. 그죠? 4.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해요. 자, 이때는 누가 해제하냐면 채무자 측에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자 뭐라 해요? 안 받으니까.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것은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예요.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굴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누가요? 채무자 측에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도 많아요. 채무자는 채무만 있으므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X고.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채무자는 채굴을 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 해가지고 그 밖의 경우인데 기타인데 다섯 번째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저는 했는데 기억나시죠?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 원칙 하면서 금반원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 변경 원칙 하면서 사정 변경을 위해 계약을 원칙적으로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 뭐는 가능했죠? 해지는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해가지고 부수적 문제 여섯 번째입니다. 부수적 채무에 불이행이 있어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부수적 채무에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조심할 것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유리에다가 썬팅 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영업 하시는 분이. 근데 자동차를 바꿔 보니까 수령하고 보니까 썬팅이 안돼 있어요. 이랬을 때 썬팅 안 됐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 매매 계약에서 썬팅 해주기로 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제 못하면 그냥 타고 다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해달라고 계속 영업하신 분들한테 뭐죠? 지랄거릴 수는 있고요. 만약에 해주지 않아서 제 돈으로 썬팅을 했다면 영업하신 분에게 뭐할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부수적 채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공과금 부담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부담 특약을 하거든요. 이번 달치를 내가 낼 테니까 다음 달치는 뭐죠? 알아서 좀 내주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5만 원 수도세를 안 줘요.
수도세를 안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5만 원 달라고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는 있고요. 안 주는 바람에 내 돈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5만 원을 납부했다면 그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제권의 행사인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행사할지 안 할지는 뭐죠? 자유롭게 하고 행사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맨 밑에 답번 해가지고 해제 의사표시 철회해가지고 해제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우측에 2번에서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나오는데 아까 지역권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전원이. 그래서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는 거고요. 역으로 해제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다시 한번요.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원에서 뭐죠? 전원으로 해제하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뭐가 돼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해제 효력인데 1. 해제 소급표 가 계약의 소급적 실 글자 하나가 빠졌죠. 그죠? 죄송한 얘기죠. 그죠? 실자 다음에 뭐죠? 효자 하나 좀 더. 그죠? 소급적 실효 효자 하나 좀 적어 놓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뭐가 돼요? 실효가 되는 거죠. 그죠? 실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가 됐으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마시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고요. 현재 민법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뭐면요? 금전이면 꼭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계약을 해제했죠?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별도로 플러스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아까 계약체결세인 과실책임은 무슨 이익배상이었죠? 실내이익배상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계약을 했고 우리 갑에 1억 원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뭐했어요? 폭등을 하는 바람에 기억나시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이 갑에게 3억을 지급했더니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갑과 을간의 요 매매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그럼 보자고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더 이상 갑이 을에게 뭐 해줄 수 없어요? 등기해줄 수가 없는 거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불능인 거죠. 그죠?
지가 고의로 팔아먹는 바람이 뭐예요? 이전 등기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이니까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죠. 그죠? 해제라고 나서 이제 을이 갑에게 지급한 요 매매대금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어떻게 돌려받는데, 그죠? 요 돈은 뭐죠? 돌려받아야죠. 돈이죠? 금전이죠? 따라서 1억 플러스 알파에서 이자를 붙여서 뭘 받아요? 반환을 받고요. 또 우리 가벽에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건 얼마예요? 2억인 거죠. 그죠? 2억.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면 을이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2억을 벌 수 있었는데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주는 바람에 못 벌었잖아요. 따라서 2억 원은 뭐죠? 손해배상조로 을에게, 을이 갑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은 병한테 3억 받고 팔아봤자 3억을 누구한테요? 을한테 다 줘야 되고요. 1억에 대해서 뭐까지 붙여야 돼요? 이자까지 붙여야 한다. 그리고 갑은 배임죄로 뭐 받아요? 형사 처벌을 받는다라고 전에 말씀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3자가 문제가 됩니다. 요 제3자는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게 돼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요. 악인 경우는 뭐 되지 않냐면 보호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취소의 경우, 특히 사기, 강박, 착오의 경우에는 제3자가 뭐 해야 돼요? 선의여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해제는 일단 선악불문하고 뭘 받습니까? 보호를 받는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뭐 해야지만요? 선의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다면 병은 언제 샀죠? 해제하기 전에 샀으니까 병은 어떻게 해요? 선악불문하고 뭘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고요. 바꿔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면 얘는 언제 샀어요? 해제 후에 샀으니까 선의여야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교재 보시면 해제 효과해가지고 계약의 소급적 실효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원상회복 의무에서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것은 627페이지 보시면 6번 해제권에 뭐가 나오죠? 소멸이 나옵니다. 일단 해제권의 소멸에 대해서는 1번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이 제척기간의 개념은 민법 총칙을 딸 건데 따라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점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만약에 10년이 안 됐더라도 신호성실의 원칙상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면 그 기간이 10년이 안 됐더라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에 의해서 갑은 존속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 상대방이 뭐할 수도 있냐면 최고할 수도 있어요. 넘겨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최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해제권 행사하지 못한다면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제권자 스스로가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더 이상 계약을 보호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답은 여러 사람이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싹 해제권이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의 해지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계속적 계약관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 뭐 사용대차, 뭐 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나 사용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는요,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는 무슨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죠?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고요. 특징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를 실효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와 해제는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해지는 뭐예요?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의 효과를 없애는 것이 뭐예요? 해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간의 관계를 청산해줄 청산해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 변경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뭐는 가능하냐면 해지는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계속적 계약은 뭘 합니까? 해지를 하는데 해지는 장래 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고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고 다만 쌍방간의 관계를 뭐 합니까? 청산은 해줘야 되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지만 해지는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여기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언제 해지할 수 있느냐는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배워요? 임대차에서 개별적으로 해지에 대해서 따로 배우게 됩니다. 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드시고 3시에 다시 모여서요. 631페이지 계약각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